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위에 써놔야겠다. 생생한 일을 위해. 서형, 어제 또 레바 형이 특파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저형 엄청나게 인기 많았거든? 막 실물이 쩌네, 뭐 다리 비율이 쩌네, 역시 사진 찍힐 때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어쩐다 해서 피곤하고 저봐 저따위로 말하는데 저 형은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지가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되게 사람들하고 계속 있을 것 같았잖아. 근데 어디를 볼 때마다 레바 형을 딱 보잖아. 그럼 혼자서 혼자 있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막 행사 주최자 컨셉이라고? 또 자기가 푸른 척 얘기를 하잖아. 근데 레바 형이 되게 많은 사람이 알아봐 주거든? 정작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욕을 했죠, 형? 자꾸 나도 공황 때문에 구석에 이렇게 짱박혀서 이렇게 좀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근데 그럴 때면 레바 형이 옆에 와가지고 바나나야 뭐하고 있니? 하면서 되게 쿨한 듯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막 얘기를 해. 나 또 이렇게 혼자 앉아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누가 어깨를 막 주물러서 바나나야 지금 뭐하고 있니? 너희들은 저걸 알아야 되는 게 내 주변 지인분들이나 레바 형이랑 대화를 해봤던 사람들이 레바 형 후기를 얘기를 해줬어. 레바님 되게 뭔가 대학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되게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되게 적극적이게 막 인사해주고 막 좋았고 막 또 얘기하고 나도 이렇게 좀 봤었잖아. 이 형이 스트레스가 그게 다라니까 성격이 좀 바뀐 거야. 좀 안타까웠어. 원래 되게 그런 데 가서도 좀 사람이 좀 도도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웃음이 많은 사람이 되었었어. 그리고 또 우리 은별이 내가 트위치 파티를 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은별이 트위치 파티 놀아봐라가 목적 아니었으니까. 근데 레바 형이 얼마나 상태가 오락가락한 상태였냐면은 그 은별이가 레바를 조롱하고 놀릴 수 있던 수준이었어. 여보세요? 야, 나 방송 중인데 그거 하나만 썰 좀 풀어주라. 레바 피자 썰. 그게 레바님이 홀에서 가만히 이렇게 막 좀 어벙벙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에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피자 어디서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음식이 코스처럼 나와가지고 크래커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피자나 그 다음에 과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피자 이미 다 끝났어요. 피자 다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메뉴가 나올 차례였단 말이에요. 피자 이제 안 나오는데요? 이러니까 아 이러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자 왜 못 받았는지 알아요? 이랬어요. 왜 못 받았는데요? 이러길래 그건 이미 멍청해서 못 받은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나랑 은별이랑 봉순이랑 옆에 또 누구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레바 형이 거기 중간에 꼈었거든. 근데 은별이가 뭐라고 좀 까부니까 또 삐져가지고 혼자 어디 가고 막 그랬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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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삐져서 갈 거야 이러더니까 아 진짜 가서 알았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3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혼자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여기 껴. 아 그래 은별아 고맙다 생생한 증언. 야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해줘. 어제 트위치 파티는 즐거웠니? 트위치 파티 즐거웠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뭐? 그 득돌 오빠가 내가 아 그냥 그것도 얘기해 좀 해주라. 그 제가 이제 술을 가지고 잠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 트위치 파티 장소 밖에. 이제 거기 득돌 오빠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술이 얼음도 들어갔고 이렇게 차가웠어요. 얼음날 날이 되게 추워가지고 득돌 오빠한테 아 뭐 나 손 시려워 이거 좀 잠깐만 들어줘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귀찮아 그래서 아 손 시려워 들어줘 이랬는데 그래서 그 오빠가 술잔을 들더니 그 뒤에 자갈밭이 있었거든요. 자갈밭. 그 자갈밭에 씨발 술 갑자기 확 갔었더니 다시 돌려주면서 이제 안 시렵지? 시원해 먹던 술 다 버리고 팩트야 이제 안 시려워졌잖아. 그건 맞아요. 스윗해 득털. 아 그래 아무튼 고맙다. 저봐 잘생기고 멋있는데 딱 저런 정도야. 한 시간마다 저 자세로 고독한 미남으로 혼자 있었어.
아, 근데 내가 레벨 다음이었구나. 아, 저 형 명찰 두 개인 거 보여? 네바 그리고 위에 와나나 붙어 있는 거야. 내가 붙여놨어. 레바 형 여기 명찰 붙이고 다니길래 내 것도 거기다 붙여놨거든. 근데 저 이름표 썰로 하자면 또 하나의 썰이 하나 있어요. 루트가 자기 명찰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루트가 자기 없어져가지고 막 당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행히도 명찰은 뭐 팔찌만 있어도 괜찮았다. 그래서 넘어가게 됐어. 루트랑 만나고 나서 그 후에 들어가서 은별을 만났다. 은별아, 잘 즐기고 있니? 네 하면 되는데 은별의 주먹이 유루트로 명찰이 주먹에 여기 유루트 명찰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씨발 네가 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 루트님이 자기 명찰 이렇게 하다 자기 제 주먹이 딱 붙이고 갔는데요? 가지고 그런 일 있었니? 루트 지도 그것도 모르고. 어제 또 이게 의외로 제가 굉장히 호감을 느꼈던 분 중에 한 분이 나성님이었는데, 나성님하고 나랑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있는데 서로 눈에 익으니까 난 나성님 알고 있고 나성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눈에 익었으니까 인사를 했겠지. 서로 인사했어. 근데 서로 인사했는데 서로밖에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성님 되게 어색했나봐. 갑자기 나한테 아 진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요? 자기 썰 푸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나는 어쩌다 잃어버리셨어요? 아 핸드폰이 없어서가지고 아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일이네요. 갑자기 자기 썰을 푸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뭐 구글 계정 노트북이나 이런 거 아무 데나 빌려가지고 핸드폰 찾기 하면은 최대로 올리게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시라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법으로 찾아볼게요. 했는데 그 방법을 안 쓰시고 띡띡띡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스트리머 김나성님의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 주신 분들은 찾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누가 찾아줬다고 했더라? 아는 분이 아무튼 핸드폰 이렇게 들고 어? 이거 누구 거지? 하고 치킨 찾아드렸었대.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역시. 어째 계속 혼자 있더라. 아 저요? 아 저가 혼자 있던 거는 공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 일단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좀 오래 있으면 좀 힘든 거야 거기. 좀 많이 아니야. 근데 많이 좀 나아졌던 게 중간중간 괜찮아지긴 했어. 쫀득이랑 루밍님 와가지고 내 앞에서 방송할 때는 갑자기 공황을 이겨내고 울분이 갑자기 터지면서 분노로 쌓여가지고 막 외치던 게 있어. 옆에는 하늘은님입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다 거짓말이야. 스트리머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속지 마. 나 지금 안경 알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거짓말. 속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현실을 사세요. 현생에 현실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분노를 이겨내실 듯 몇 안 되는 순간을 제공해주신 우리 쫀득님과 루밍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 인사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인사를 하면서도 뭐 제대로 사진 찍거나 그런 걸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분하고 되게 찍고 싶더라고 사진을. 그분이 와나나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주책이긴 한데 찍고 싶어서요 해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찍었는데 K님하고만 딱 한 장 찍고 K님은 사실 내 방송 롤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K님의 매력이 어떻게 보면 특유의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사람이 얼굴이 되게 작아. 사람 비율이 엄청 좋은 거야. 막 이쁜 비율 있잖아. 코코팜이래 씨발. 죽어버리렴.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신기해서 찍었어요. 제가 딱 두 개 찍었어요. 특파 가서 하나는 K님하고 사진 찍었던 거고요. 하나는 은별이 같은 경우는 딱 처음 트위치 파티를 딱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좀 고양된 표정으로 내려갔어. 이제 난 내가 뭐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내 표정 괜찮고 처음 들을 때 멀쩡했어. 그래서 괜찮네 하면서 뒤를 보면서 야 은별아 괜찮네. 근데 은별이가 씨발 하고 있는 거야 씨발. 왜 씨발 네가 공항에 왔냐 했더니 애가 고여가지고 내 어깨 자꾸 씨발 하고 있는 거야 씨발. 웃긴 거는 그 시간 지나니까 막 저기 가서 막 레바 놀리고 있고 제일 잘 놀고 있더라고. 끝나고 루트가 카페를 가재. 자기랑 김재원이랑 게렌, 예찬님, 코아, 핑군, 안산저격수 아 좀 그렇게 그 정도 인원 카페를 간다고 나도 가자는 거야. 근데 난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거든. 은별이한테 약간 눈치 주면서 아 은별이한테 물어볼게. 야 너 가고 싶냐? 나는 은별이가 아 좀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가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가불기 걸려가지고 씨발 남자밖에 없네요. 아 네
아무튼 거기서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7-8명 되니까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해가지고 아이패드를 꺼내서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면서 와 역시 웹툰 작가 다르다 해서 웹툰 얘기를 자연스럽게 흘렀어. 주제가 대원이가 자기 연애혁명을 좋아한대 이러면서 막 자기가 왕자림을 그려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연애혁명? 어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찍어가지고 바로 이삼이 작가한테 보내줄게. 재원이가 그림 그렸다 멈추더니 아 안되는데 이러는 거야. 이삼이 작가님 다 별로 안 좋아하실걸? 그러는 거야. 어, 왜 싸웠어? 자기가 옛날에 버동님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삼이님이 거기 껴있었대. 이삼이님도 게임한다고. 재원이 머리가 앞머리가 되게 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로맡아가지고 긴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살짝 긴 이런 느낌이야. 근데 거기서 캠방 하는데 막 이렇게 들고 이경우 이실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삼이 작가님이 거기서 대답을 안 했더래. 그래서 이삼이 작가가 나 안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괜찮아 재원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삼이 작가한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영상 편지를 써봐라 해가지고 왕자린 그림을 그렸거든. 그 그림 들고 이제 영상 편지 딱 준비를 하길래 내가 판단했어. 아 이것은 사과 영상이 아니고 새로운 전쟁의 그 국면의 시작이다. 한마디 해줘. 행복하세요. 연예명 팬이라면서. 저 연예명 다 보고 있습니다. 이르게츠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봤으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다행히 훈훈하게 끝났습니다.